유튜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원고들을 다 이렇게 공유해 놓는 이유가 저는 몸뚱아리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낯선 행동 강의를 요구하는 학교들은 사실은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도저히 제몸 하나로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부터 선생님들 1급 정교사시잖아. 그러니까 제 강의 원고를 그냥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주변 학교에 이렇게 강의 가주십사 부탁드린 거예요. 네. 그래야만 그또 발전이죠. 1급 정교사의 자존심을 가지시고.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이건 연구사님께서 보내주신 거를 분석 도표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보시면 낯선 행동을 언제 가장 많이 경험하는가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생활교육 활동 및 지도 이게 1위입니다. 생활 지도 거기서 가장 낯선 행동을 많이 발견한다. 두 번째가 수업 활동 19.1%. 그다음에 비슷하게 이제 학급 운영과 학부모 상담. 이게 지금 아마도 학생은 이 생활교육에 포함이 될 거고 학부모 상담이 만만치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 글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완전히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종전과 달리. 그래서, 근데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서 수업에 관한 거는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게 이번 교육과정 자체가 수업 얘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전공교육이었고. 그래서 그거 더군다나 선생님들은 음악미술 예체능이시고 그런데 저는 또 영어라는 문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어줍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수업 중에 낯선 행동과 예방 대응법 요거를 그냥 대신 올려드렸어요. 여기 수업 중 낯선 행동이요. 우리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마을 교사, 방과 후 지도 교사, 심지어는 요즘 초등의 방과 후에 돌봄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두손두발다 들어. 뭔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서초구청에서 서초구청 마을 선생님들, 그 마을 선생님들도 학교 나갔다 아 뜨거워했어. 다 경험을 한 거죠. 애들이 이상하다. 거기 가서 제가 강의했던 영상 거기 올려놓았어요. 근데 여기 영상이 그때 방송사에서 와서 찍었기 때문에 화질이 좋고 음질도 좋고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일정 연수 다 끝날 때 하셔도 되고 천천히 보시면 아 수업 중에 낯선 행동에 이런 배경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교육과정 구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행동의 이해와 대응법,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자는 거. 두 번째, 2교시, 다음 시간에는 참여 소통의 학급 운영, 학급 주치 예술. 이건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 운영을 통해서 낯선 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3교시에는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좀 적극적인 그런 방법들을 제가 3교시에 소개해드리고 4교시에는 여기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 상담하는 요령. 이제는 학부모를 상담하거나 교육하지 않으면 교사 자체가 안 되는 시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대하다 보면 당연히 다운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소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상 사실은 소진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오늘 시간상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그 교직 35년 동안 시테크 누구나 다 바쁩니다. 교사들은 어디 연수 가면 선생님들이 그러셔요. 선생님은 도대체 잠을 몇 시간 주무시네요. 근데 저는 6시간 반 이상 꼭꼭 자는 것이 제 생활 습관이고요. 다만 시테크가 있다.
제가 그 여기다가 정리를 했어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여기다 적어드렸고 또 영상 한편으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네.